안녕하세요. 자기 관리와 이미지 메이킹 이번 학기 수업을 맡게 된 박성아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저를 만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저를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지난 학기에 이어서 또 대면 수업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2학기 때는 대면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서 좀 우리가 좀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이미지 메이킹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컬러 매치나 아니면 옷 입는 방법, 그다음에 인사하는 방법, 매너, 여러 가지 것들을 대면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수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뭐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건국대학교 향장학과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동일대학 향장 생물 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면서 그리고 홍콩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작업과 더불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키는지, 어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피부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화장품에 더더욱 조금 더 전문 분야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부를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을 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 계속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해외는 여러 나라에서 운영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했었고요. 미국도 했었고요. 싱가포르, 태국 네 등지에서 샵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뭐 화장품 개발도 같이 동시에 진행했었습니다. 이쪽 일을 한 거는 저는 한 20년 내년으로 하면은 21년, 올해가 20년 되는 해고요. 그래서 이쪽 일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도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뷰티 분야는 사실은 AI, 기계가 할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사장되지 않는 산업.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이 꼭 필요한 그래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수업은 자기 관리와 이미지 메이킹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조금 개선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조금 굉장히 무겁지 않고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면으로 뵀으면 좀 더, 뭐, 재미나게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저 혼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수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란 과연 뭘까요? PPT 자료 보시면요. 두 번째 페이지고요. 우리 교재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 교재의 저자와 저는 전혀 무관하고 알지 못하신 분인데 최근에 이 책이 출간이 됐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가장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 그 교재를 선택을 했고요.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면 너무나 유용하실 것 같고요. 이미지에 관련된 책들의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책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교재로 하고요. 교재에 대한 부분들, 저자나 이런 부분들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강의 계획서대로 교내 문고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수업을 받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교재를 구매하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교재를 기반으로 한 PPT 자료들을 계속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 PPT 자료를 기반으로 하셔도 수업에 임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PPT 두 번째 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이미지란이라고 돼 있어요. 교재로 따지면은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네요. 교재로 따지면요. 자, 이미지란 라틴어에서 기반을 둡니다. 우리가 이미지, 우리말로 하면 뭐 인상이 될까요?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이 영어의 기반은 모든 영어의 기반은 라틴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이미타리, 흉내내다, 뭐 요런 그 명사어에서 age, ago를 붙여서 imago라고 라틴어로는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미지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능력, 태도, 마음가짐 등이 한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요. 상품의 이미지, 브랜드의 이미지, 국가 또는 국민의 이미지, 조직과 단체 이미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성화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뭐 아모레퍼시픽 아니면 뭐 삼성, 뭐 현대 아니면 뭐 LG생활건강 하고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란 타인의 눈에 비춰진 모습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은 사실 좀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야, 아 나라고, 내 맘대로야, 난데 내 멋대로 할수 있지. 그건요 집에서 가능하신 거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고 단체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눈 역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에 임하게 되는 거고요. 자, 3페이지 보시면요. 좋은 이미지란. 그죠? 이미지라는 거 정말 좋게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쟤 괜찮아. 쟤 멋있어. 세련됐어. 뭐 똑똑해. 뭐 성격이 좋아.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이미지라는 건요. 마음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의 모양이란 건 뭐냐면, 외모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죠. 물론, 우리가 사실은 뭐 성형을 좀 하고, 또뭐 시술을 좀 받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모라는 거는 타고나죠.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미지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것과는 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든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설령 내가 못생겼어. 설령 내가, 키가 작아. 아니면 설령 내가 키가 너무 커.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머리숱이 없어. 아니면 난 뚱뚱해. 난 너무 말랐어. 여러 가지의 그런 타고난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타고난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예쁘게 태어나서 예쁜 이미지를 가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이미지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지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언어적인 게 있고요. 시각적인 거, 또 청각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각적인 거, 언어적인 거, 청각적인 것들이 모였을 때 그게 바로 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 미팅을 나가서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브랜드화 시키는 겁니다. 브랜드라는 건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미지의 구성 요소,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우리 아까 3대 요소 말씀드렸었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언어적인 것. 이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시각적인 거죠. 외모. 외모를 볼수 있습니다. 얼굴형. 아니면 헤어스타일, 뭐 액세서리를 뭐를 했는지, 그 다음에 체형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입은 옷은 어떤지, 복장이 어떤지,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외모, 이미지의 구성 요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행동이죠. 표정이나 말하는 태도, 자세, 예의 바른지 아닌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사회적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 이미지 구성 요소 중에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라는 건요, 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 왜 지금은 방송을 아마 뭐 케이블이나 이런 데 쪽에서 뭐 아니면 종방 이런 데서는 아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거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외적인 미만이 아니라 내적인 미. 외적인 지성 말고 지성뿐만 아니라 내적인 지성을 강조하거든요. 그게 아마도 미에 대한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이미지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내면적이라는 건 당연히 성격적인 부분이 있겠죠. 내 이미지가 난좀 까칠해, 난또 욱해, 막 화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그 내면적인 거, 지식 수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 다음에 인격, 인성, 그 다음에 신뢰도 정도, 그 다음에 겸손한지 아닌지, 인간적인지 아닌지, 인간 미까지 또 포함되는 내면적인 부분이 이미지의 구성 요소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어떤 사람의 이미지, 아니면은, 어떤 뭐, 친구든 동료든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수 있어요.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표정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표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했고 또 나빠빠빠빠빠 했어요. 이거보다는 아 표정이에요. 이게 조금 더 친숙하고 물론 이럴 수 있죠. 너무 가식적이야. 뭐야 억지로 웃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가식적이더라도, 그래서 어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더 호감을 느껴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을 타인의 볼 때, 당신은 타인을 볼 때, 타인을 볼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로 항상 웃으며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들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얘기를 건넨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거나, 이거 좀 약간, 이런 그 SNS에 많이 나오는 표정.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보다는 이렇게 약간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상대방이 좀더 편안하게 나를 인식하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얼굴, 무표정, 어두운 얼굴의 사람에게는 권위적이고 또 소심한 느낌, 좀 두려워, 좀 다가가기 어려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지금 표정이 어떠세요? 네, 찡그리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수업이니까요. 웃으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7페이지 PPT 7페이지 보시면요. 이미지의 판단 기준, 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영화 배우죠. 이 영화 배우가 이제 착한 역할도 하고 악역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 표정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은 과연 어떤 것과 가장 비슷하신지, 그냥 이렇게 있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있으신지, 아니면 이러고 있으신지, 아니면 이러고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마지막 표정은 저도 감당이 안 되네요.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자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쪽으로 삐딱하게 체중을 실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경직돼서 있거나, 팔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막 이렇게 떠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를 느낄 때. 우선 삐딱하게 서 있으면 시쳇말로 우리 좀 예의 바르지 않아? 좀 껄렁껄렁해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턱을 이렇게 괴고 있다라는 건 관심이 없나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나를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라는 건 나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도 들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자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친구들 또는 윗 어른들을 만났을 때 다리를 막 떨거나 턱을 괴고 있다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삐딱하게 서 있다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좀 단정하게 다르게 서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그 전에 어떻게들 이 바디 랭귀지를 하셨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하지만 가끔은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저도 개선을 계속 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트리플 A형이에요. 그러니까 A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마도 조금 소극적이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또한 7살 때였나? 8살 때는 말을 더듬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더듬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더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데 나도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뒤로는요,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아,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없고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어느 순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O형인 척 살게 돼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목소리 톤도 여러분들도 느껴지시겠지만 O형인 줄 압니다. 네. O형인 척 살고 있어요. 물론 이 혈액형에 대한 거는 편견이긴 합니다. 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당연히 제가 외국 생활도 오래 했지만 외국 사람들의 혈액형을 묻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은 혈액형 뭐야? A형이라면 뭐 소심한, 약간 섬세한, B형이라고 하면 약간 돌직구, 그리고 돌직구면서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편견 내지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저는 벗어나기 위해서 O형이라고 하면 보통 뭐 성격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들 사람들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O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이. 그럼 제가 말을 대답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O형이시죠? 이렇게. 절대 A형은 그렇고 B형은 그렇고 O형은 그렇다라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더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수 있는 어렸을 때 말더듬이가 이해되시죠? 어렸을 때 소심했던 제가. 그래서 이미지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제가 이제 요즘은 강의도 많고 회사 일도 많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간이 사실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혼자 운전할 때는 저 혼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잖아요. 뭐 라디오를 틀어놔도 마찬가지로 뭐뭐 뭐
아나운서나 아니면 MC나 이런 분들은 표준어를 쓰고 나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접할 수가 없는데 그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고등학생 특히 또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격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걸 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쓰시는 분들 있을 거고 저도 사실은 화장실 가서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밖으로 욕을 꺼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했을 때 나의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투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프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정진을 해 나갈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을 사용하는 게 우선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욕을 한다거나 혼자서만 아는 단어를 막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경계, 나를 조금 이렇게 벽을 두게 만드는 이유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러운 느낌의 말보다는 조금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훨씬 나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그 나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히 고운 말투가 거친 말투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표준어가 사투리보다는 좀더 긍정적입니다. 사투리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사투리 자체의 그 독특한 지역 색깔이 있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역색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간다라는 건 사실은 약간 전문성에서 약간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표준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준, 기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표준어를 사회생활을 할 때는 사용을 하다가 고향 친구를 만난다거나 동네 친구를 만날 때 사투리 쓰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될수 있으면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내 이미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무적인 말투이거나 품격이 없는 말투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내 이미지를 좀 격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또 권위적인 말투 또 너무 유치원 선생님 같은 그랬어요? 아우 그랬구나 이런 말투도 조금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너무 나이에 답지 않은 어른스러운 말투 또는 나이에 답지 않은 학생스러운 말투 역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한살한살 먹어가면서 내 경력이 조금 조금 쌓이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여성, 남성, 뭐 페미다 이런 거를 떠나서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스페셜한 우리만의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또 남성은 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자는 여자다워야 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해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남성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자라는 말입니다. 여성은 절대 남성을 따라하면 안 되고, 남성은 절대 여성을 따라하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또 몸가짐이 있어요, 몸가짐. 몸가짐이라고 하면요. PPT 10페이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가깝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 체취, 몸에서 나는 냄새. 그죠? 본인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청결히 유지하는 게 좋겠죠.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지적이고 성격도 좋은데 옆에 갈 수가 없어. 냄새가 나는 거야.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 그 냄새 때문에 또갈 수가 없는 거야. 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몸가짐 잘 하셔야 되고요. 머리는 세련되고 단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죠. 물론
나는 예술가야. 그래서 나는 예술의 혼을 내 머리카락에 담겠어. 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수업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회생활에 무리 없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성공적인 내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노력에 관계된 수업이기 때문에요. 독특한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 아니면 뭐 연예인, 아니면 화가, 아니면 음악가, whatever, 그런 분들의 그런 소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성은 분명히 있지만요. 예를 들면 제가 삭발을 했어요. 삭발하고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스님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머리를 왜 삭발했지? 아, 스님이셨나? 스님일까? 비구니신가? 수업에 집중을 못 하시고 아마 제 머리만 보실 거예요. 그죠? 그죠? 제가 만약에 너무 큰 주얼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큰 주얼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이건 사족이고요. 그래서 아마 하고 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업에 방해되는 만약에 그런 행동이라면 저는 제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되겠죠. 따라서 단정한 헤어스타일, 조금 더 세련된 헤어스타일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두상을 고려해서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야 되겠죠? 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한테 맞는 컬러,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 나한테 맞는 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 나갈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은 작년, 2월부터 2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2년 가까이 머리를 기른 게이 정도거든요. 여기를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게 머리를 잘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발인데, 이게, 짧은 머리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머리를 짧게, 굉장히 숏컷으로 했었던 이유는 조금 더 강하게 보일 필요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때 맞춰서 헤어스타일을 했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내 두상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도 내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해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데 하는 거는 조금은 내 이미지를 만드는데 좋진 않고요. 이미지 메이킹에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메이크업을 안 하고 자다 일어난 것 같은 거야. 머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실 거고. 물론 지금 최상은 아닙니다. 늙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데 아무튼 제 선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흐트러진 그런 얼굴보다는 단정한 깔끔한 얼굴이 좋겠죠. 꼭 메이크업을 떠나서 자다 일어난 얼굴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또 여드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고요. 예민 피부 있으실 수 있고요. 태어나길 너무 좋은 예쁜 피부를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붉은증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여드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역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서 깔끔한 이미지 연출. 물론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트러블이 있다고 얼굴이 붉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나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진 않지만 노력해서 개선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는 있습니다. 또 내가 어느 사회생활을 할때 찢어진 청바지, 그냥 면티 하나를 입는 것보다는 정장, 수트 차림, 아니면 반 캐주얼 정도라도 좀 니트한, 단정한 차림이 조금 더 좋은 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그런 니트한 그런 딱 떨어지는 옷들, 패션들은 나를 조금 더 지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액세서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액세서리 역시도 그 패션에 맞춰서 아니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면티에 주렁주렁 큰 주얼리를 한다면
한다라면 그냥 우리 상상만으로도 에 어울리지 않죠. 이런 악세사리도 우리가 잘 연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이미지를 다시 만든다. make. 영어의 make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만든다. 이미지를 새로 개선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를 보다 조금 더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단점이 이런 게 있다라면 개선할 거고요. 내가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람.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되게 찌질했거든? A라는 친구가, 대학을 가더니 얘가 살을 빼고, 약간의 성형 좀 하고, 옷도 좀 세련되고, 머리도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그 찌질했던 애가 굉장히 예뻐졌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찌질했지만 성격은 좋았었거든. 그럼 이 친구는 외모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성격까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다라면 싫어할 사람들이 없겠죠. 면접에 가도 당연히 합격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그런 주변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이미지가 어떨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사람을 내가 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할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수렴하고 그리고 제 경험담도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수업이 정말 재밌는데 좀 약간 일방으로 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계속 아쉽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의 필요성, 초두 효과가 있고요.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1차적인 의미로 초두 효과. 자, 이거는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서술형 문제하고 그리고 퀴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마다 조금 달라질 텐데요. 제가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 힌트는 드릴 거예요. 자, 초두 효과가 뭐고 후광 효과가 뭐냐면요. 초두 효과는 처음 봤을 때그 사람의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되게 지적인 사람인데, 말투가 영, 좀 별론 거예요. 좀 격양돼 있고, 그리고 또 예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데 되게 지적이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그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누구를 도와줬어. 길을 가다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되게 지적인 사람이 마음까지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식. 실제 마음은 그러지 않으면서. 이게 바로 후광 효과예요. 처음 봤을 때그 사람의 느낌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만났어요. 소개팅이야. 소개팅들 많이 하셨나요? 미팅을 많이 하셨나요? 실컷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냥 뭐 있다 하면 그냥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못생긴 남자가 나왔어. 아, 요번 미팅은 망했네. 뭐야? 시간만 낭비 아니야? 빨리 차 마시고 빨리 가야지. 내 친구 다른 애 만나야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되게 나랑 잘 맞고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외모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어머, 마음까지 좋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두효과는 1차적인 이미지가 되고요. 2차적인 이미지는 우리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2주차 수업 때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수업을 할 거예요. First Sight이라고 하죠. 이 First Sight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거라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멋대로 살 거야. 나야, 나. 어? 나라고 내 멋대로 살 거야. 냅둬.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신다라면 이 수업에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해요. 그냥 집에서 누워서 평생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우리 뭔가를 행동을 할 거예요. 뭐 돈을 벌려고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적인 거를 배워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어떤 사회적인 행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행동에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미지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요. 뭐, 시쳇말로 돈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내 이미지가 정말 아닌 거야. 회사 취직 어려워요. 아, 돈이 많으니까 취직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는. 내가 모든 걸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나쁜 사람들은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건 정말 100%예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요. 이미지가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후광 효과를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취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코어, 그러니까 협력해서 일을 잘 해내갈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요. 예전에는, 이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냥 핸드폰이었죠. 지금은 너무나도 SNS부터 해서 미디어, 영상 미디어 이런 것들이 너무 범람해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너무 대중화돼 있어서 나의 퍼스널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SNS 중에서 인스타그램 사진만으로 이야기를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인스타그램의 타겟이었었고. 그래서 내 얼굴을 올리고, 내가 먹었던 음식을 올리고, 내가 봤던 영화를 올리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사진보다는 글로, 블로그였죠? 그래서 글로 쓰고, 글로 내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 글을 읽고, 그러니까 내 이미지라는 건 글을 통해서만 알수 있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미디어가 발달해서 내 얼굴이 나오고, 그런데 내가 아까 좀 약간 제가 과하게 죄송해요. 과하게 흉내를 냈습니다만 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저희도 이제 온라인 화장품을 온라인 쪽에서도 같이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많이 sorry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전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인데요. 물론 캐주얼하게 뭔가 누군가를 봉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장소라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습니다만 내가 정치, 즉,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교재로는 11페이지, PPT로는 15페이지를 보시면 정치인들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은요,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나쁜 사람 같아. 옷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뭐, 제스처도 그렇고, 다 나쁜 사람 같단 말이야. 과연?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까요? 아니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정치를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정직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뭐, 시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아니면 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상황에 맞게 자신의 관리를 잘해 나가는 정치인이 좋은 이미지로 인식이 되고요. 신뢰감을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의 경직된 정장 차림. 그러니까 흐트러진 느낌 없이, 뭔가 빈틈없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일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요, 또,
어떤 때는 그렇게 경직됐지만 또 반전이죠. 스타일의 유연함을 표현하면서 부드러움, 친근함, 신뢰감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게또 정치인들이 타겟으로 두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또 대외적인 행사, 뭐 예를 들면 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뭐 한복을 입는다거나, 그래서 우리의 것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보여주고 각 나라의 특징들을 좀 살려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들은 이미지 메이킹 하는 데 기본 토대가 됩니다. 자, 기업인들은요, 어떨까요? 사업을 잘것 같고, 전문적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